나 이러려고 이걸 하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몇 얘기 해도 돼요? 명함 이런 거 받으면 대부분 폐기하고 다음에 보면 2년이에요. 조금 무서워. 저 이유라요. 제 대한항공 4년 3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대다행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2년 정도. 정수영입니다. 전 대한항공에서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제주도 갔다 왔는데 인스타 보고 탔어요. 남승무원이 진짜 잘생겼어요. 남승무원 주변일이 그렇게 많은지 난 몰랐어. 아, 진짜 많아. 식당을 지는데 반이 남자야. 아, 그 정도예요? 응. 네. 어쨌든 생무원 문이 그래도 넓은 편이고 어쩔 사람 없지? 면접 비율이 또 많으니까. 지금 국내 18개인가 있을까요? 한국과 인하공전 아니야? 어, 인하공전 한서대 수과대 연성대 장한대 부천대 뜨고 있어. 부천대 부천대 항공과를 나온 입장으로서 막 모의 면접 대회 이런 거 하면 애들 뭐 1등부터 막 등수 가리잖아요. 그 등수 가린 애들은 진짜 다 승무원이 돼. 결국 되더라. 근데 나는 면접 봤을 때 생각해보면 안 떠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 지금은 안 판다고 하는데 그 설명회장 뒤쪽에 설명회 지금의 임대료. 그러니까 부작용 되게 웃기잖아. 시간 지나면 졸리고 멍청이가 되는데 머리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미리 좀 테스트를 해봐야지. 근데 1차 면접 때는 한 8명이서 들어가는데 제일 안 떠났던 것 같아 내가. 생명태 효과를 좀 본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안 떠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임원 때 인사 다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 거야. 면접관분들이 30초간 정적이 흘렀다? 갑자기 한 면접관분이 너무나도 티가 나는 연기력으로 아 맞다 내가 질문할 차례였는데 제가 지금 실수했는데 1번 배달 씨 저한테 위로의 말 해주세요. 괜찮아요. 티난다. 차라리 되게 떨렸는데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지. 잘했어. 그런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 1차 면접 보고 내가 딱 느낌이 왔었던 것 같아. 나도 오히려 반대야. 나는 1차 때 자기소개만 계속 외웠거든? 근데 그것만 하고 그다음부터가 병풍이었어. 계속 나한테 눈길도 안 주고 나 되게 떨어졌다 생각했어. 우리 인사팀 그쪽에서 1차 면접은 그냥 100% 이미지랑 2차 면접 때 약간 인성이나 이런 말투나 이런 목소리 답변 듣고. 근데 나 같아도 답변 안 들릴 것 같지 않아? 근데 눈에 띄잖아 솔직히. 그치. 이쁘면 눈에 띄고 미소가 이쁘면 더 띄고 목소리가 좋으면 더 띄고 노멀하게 보이고 이미지 좋으면 괜찮은 거지. 그럼 복장은 어땠어요? 나는 학교에서 복장을 잡아줬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교수님들이? 나는 약간 얼굴형이 약간 넓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 그때 이러니까 안 되는 거. 내가 목이 좀 짧아가지고 나한테는 이렇게 카라가 없는 거를 추천하시는 거. 나는 역시나 문제는 피부톤이 있어. 막 장모님이 막 핑크를 안 해. 이게 핑크인데 눈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저는 골드가 제일 예쁜데 어떡하죠? 피치 골드가 확정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서있을 때 그래도 이쁘네 이쁘네 막 했는데 수현씨 너무 쎄. 사무장님 같아 막 이랬었어. 그리고 색깔 때문에 되게 많이 신입같이 보여야 되니까 신입은. 근데 우리 처음에 이렇게 쪽머리 진짜 못해가지고 진짜 스님처럼 앞에서 보면 스님이야. 동자 스님. 이게 있으니까 진짜 승무원이 있으니까. 이거 승무원 준비는 이렇게 생각해. 미소가 제일 예뻐야 되잖아. 근데 행복해야 미소가 나오지. 본인이 안 행복한데 미소가 억지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직감에서 하잖아. 눈 안 웃고 유니크. 무서워. 지금 장난하냐고. 나 무시하냐고요? 항상 없는 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진상인 것 같아요. 그럼 뭐 하고 있어?